Times. 네, 오랜만에 샤벨입니다. 네, 샤벨하면 저는 오즈오스본의 제이크 이리가 떠오르는데 잘 계시죠? 제이크 이리. 네, 버즈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잘 계시겠죠? 잘 계시겠죠? 네, 제이키리의 안부를 묻는 본격 글로벌 악기 방송. 예, 잘 그렇습니다. 계시냐고 물어본 거 생각해 보니까 순간적으로 생각났어. 내가 초창기 때 잘 많이 물어봤어. 존 메이어 잘 있냐고도 많이 물어봤고. 잘 계시죠? 갑자기 그냥 안부 물어봐갖고 많이 놀랬지.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오랜만에 또 안부 물어보니까 좋네요. 옛날 생각나고. 네. 나 진짜 친한 줄 알았어. 처음에는 너무 당당하게 잘 계시죠. 너 알아? 막. 그냥 김은총이었던 걸로.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샤벨의 프로모드 DK24를 할 건데 이 DK가 이제 딩키 쉐입에서 따온 모델명이죠. DK. 이 지금 프로모드 시리즈가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이제 리뷰해 본 게 산디마스, 소칼. 소칼, 네, 그리고 서던 캘리포니아, 그리고 여기 딩키까지 준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DK 모델은 저희가 2019년부터 꽤 많은 모델들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새로 출시된 건 2022년 버전으로 아하. 스펙이 조금 변경됐고 최초로 벌탑이 올라간 모델입니다. 네, 포슐러 벌이에요. 네. 네, 2019년부터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은총씨랑 대부분 많이 했단 그렇죠. 말이죠. 네. 네, 2019년 2월부터 지금 저희가 한 게 여기 자료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다 은총씨랑 같이 했네요. 어허. 네, 프로모드 DK24 험싱어 모델이었는데 이게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되게 착한 게 지금 벌써 3년 전인데 안 올랐어요. 가격이 3년 반이 되는데 다른 기타들은 막 심한 애들은 1.5배 이상 오르는 예. 그 정도 기간인데 지금 똑같이 179만 원이고요. 그때 선생님은 LA 메탈에서 세션으로 전향. 은총씨는 샤넬도 이제 범용을 꿈꾼다. 샤넬이래. 샤넬이, 샤넬이 범용을 꿈꿔? 샤넬이라고 써놨어요. 코코 샤넬이야? 네, 이제 샤벨도 이제 범용을 꿈꾼다. 저는 던컨을 먹기 좋게 갈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9.5, 19.5. 오.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DK24 험싱싱 모델. 이건 169만원. 이건 10-10-10이네요. 스테로이드 핑크. 은총 씨는 핑크 생각난다. 기억나죠? 네. 영국 버즈비 탑기어를 소개합니다. 10-10-10. 네.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쉐터에서 한참 SD가 유행을 하고 있을 때 딱 대항마로 나와갖고 같은 100만 원대 중반에 야 이것도 범용 엄청나다. 그래서 그때 3파전이 그 아이바네즈에서 나왔던 아재 시리즈랑 그리고 쉐터에서 SD 시리즈 맞아요. 그리고 샤벨에서 이 DK24가 완전히 그때 당시에 3대 가성비 레코딩 기타로 네, 막 쓸고 있을 때였어요. 이게 해외 유튜버 채널에서 엄청 많이 들었어요. 10-10-10이잖아. 10-10-10. 난리 났죠. 네, 그다음에 DK24 험험 플로이드 로즈 모델은 선생님은 백이의 람보. 은총 씨는 하얀 마음 헐크. 저는 이제 범용. 네. 하얀 마음 헐크. 네, 그렇죠. 9.0, 9.0, 9.5. 아 근데 전반적으로 점수 굉장히 높네.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 2020년 12월에 했던 프로모드 DK22 모델. 이건 싱싱싱이었네요. 199만 원이었고 가격이 조금 올라갔네. 선생님은 조금만 더 쌌으면 바로 가격 얘기 바로 이야기하죠. 네, 은총 씨는 멕시코 복석 카넬로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날선 개인 해서 99.5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최초로 스쿼드를 했던 게 2021년 10월 작년이죠. 프로모드 DK24 험험 모델. 아, 이때는 로그다. 오히려 가격이 한 번 더 내려갔어요. 159만 원으로. 자, 이때 77점이 나왔고요. 선생님은 80년대로 돌아가고 싶다. 은총 씨는 상남자의 핑크. 저는 락범용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날에 썼던 험싱험 모델. 요거는 점수가 더 나왔습니다. 79.33. 거의 80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고 이것도 보면 점수가 굉장히 성실한 분포를 갖고 있어요. 28171717, 28181816, 28181815 뭐 이렇게 나왔는데 샤벨 슈퍼살롱 선생님 이렇게 주셨고요. 네. 은총 씨는 LA 가서 샤벨 사자. 네, 저는 세계관이 전혀 다른 픽업 셀렉터. 1호는 메탈, 2, 3, 4는 팝.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범용성을 딱 보여주는 포인트죠. 그다음에 제일 최근에 했던 2022년 4월에 했었던 DK24 험험 모델이 있었는데 요거는 피겨드 월러탑이에요. 오늘은 포플라 볼탑. 그죠? 네, 이건 76.33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닥터 K, 은총 씨는 카운터 펀치, 저는 쌍 던컨의 위용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살짝? 똑같아요. 픽업 그 쌍 던컨은 똑같은데 이제 요 포플라 볼탑과
그 피겨드 월러탑의 네. 고 사운드 차이를 오늘 체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179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8cm, 무게 3.15kg. 아주 가벼워요. 네. 두께 43mm, 12 프렛 뒷뜰을 75mm. 탑은 포플러블 탑. 바디는 마호가니 사틴 피니시 마호가니.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메이플 4개, 스피드 4개, 롤드 프렛보드 엣지 트리트먼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요 프렛 쓰는 느낌이 아주 편하고요. 네. 핸드롭드 사틴 우레탄 피니시입니다. 헤드머신은 샤벨 브랜디드 다이캐스트 락킹 헤드머신. 네. 저 이뻐요. 네, 들어가 있고요. 너트는 42.86mm 너비의 그라프텍의 터스크 XL 너트입니다. 지판 에본이고요. 지파공률 반지름은 역시나 샤벨 특유의 12인치에서 16인치로 가는 305mm에서 406mm로 가는 지판공률 반지름 혼합공률 컴파운드 레디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24 점보 프렛이고요. 픽업은 세이머 덩컨의 풀 슈레드 SH-10B가 브릿지에 들어가 있고 4개는 세이머 덩컨의 알리코 2 프로 APH-1N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4월 했던 거랑 픽업 조합 자체 똑같아요. 네, 볼륨이랑 노로드 톤인데 이게 뭐냐면 10이 되면 톤이 딱 걸려요. 그렇게 되면 붙어요. 이제 톤 자체의 기능이 없어지면서 확 열리는 그냥 거예요. 열어버리는 겁니다. 네. 여기 컨트롤은 5A 픽업 셀렉터로 포지션 1에서는 브릿지 픽업, 포지션 2에서 브릿지 이너 코일과 브릿지 이너 코일이고요. 포지션 3에서는 양쪽의 이너 코일, 포지션 4에서는 4개 이너 코일, 포지션 5에서는 4 컨버커가 구동이 됩니다. 네. 쌍홈이 없군요. 쌍홈이 없습니다. 없네요. 3단은 그냥 보스 이너 코일. 네. 어우, 아이. 야 씨. 야, 이거 몽둥이야? 뭐야? 예, 볼륨 좀만 내리면 안 돼요? 씽씽씽. 아, 제가 일부러 약간 세게 친 거예요. 아, 너무 세다. 와, 기타한테 두드려 맞는 느낌이 나네. 이 와, 진짜. 덩컨 험버커 얼마나 센지 궁금해서 한번 깡 하면 쳐봤어. 와, 진짜 세요. 네. 와, 이런 톤도 나온다, 다행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다르다는 거야. 1, 5는 완전 락이고 2, 3, 4는 팝이고. 팝이고. 이거 봐, 얼마나 좋아. 팝이죠, 팝. 아, 이 맞는 느낌 난다니까 진짜. 근데 또 살살 치면 마시러 가겠습니다. 네. 무서워. 다라르라 르르르라. 미치겠네. 여기서 팝으로 바꿔주는 거야? 들었다 놨다 하는구만. 이거 참 중간 좋네요. 네. 3단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좋습니다. 지금
이거 그냥 나올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80년대 락 같은 거 들으면 나온 거죠. 느낌은 있어요. 힘이 좋은데 드라이버가 가니까 약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하이가 좀 안으로 꺾여 있는 것 같아요. 미들은 많고. 네. 험버커에서 그 클린턴에서도 좀 그랬잖아요. 네. 네. 마샬스. 덩컨이 좀 그렇지 않나요? 덩어리가 굵은 느낌. 네. 네, 맞아요. 오. 야. 그래 이거지. 어. 근데 이제 중앙은 꽉 차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저는 딱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벌써 한 줄평 될 것 같은데 네. 요 가격 때 있잖아요. 뭐 돈이 요 정도 있을 때 어설픈 거 대도 않은 거 사지 말고 그러니까. 락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이 가격 때 그 얘를 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죠. 딩키 24가 이거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요 가격 때인데 뭐 옵션도 뭔가 많이 붙어 있고 뭐 탑도 올라가서 뭐 그러니까 요런 탑 말고 왜 그 막 반짝반짝하고 막 근데 그런 거 어설픈 거 사지 말고. 내가 락커다고 하면 그냥 이거 사 이거 사가지고 우와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락 성향은 진짜 굉장히 그 DK24로 굉장히 많이 해소할 수 있고요. 여기서 그냥 하나의 팁을 잡아드리자면은 그 디마지오와 던컨의 그런 세계관 차이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은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들이 꽉 차 있는 이 단단한 사운드랑 조금 다르게 디마지오는 요거보다 미들이 조금 내려가 있고 좀 펼쳐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더 날카롭고 이거는 좀 더 투박하고 알이 굵은 느낌. 그래서 이걸 이제 무협지에서 보자면은 그런 칼들을 갖고 예를 들자면은 약간 좀 그 검류 있잖아요. 검 좀 길고 쫙 뻗은 검이 디마지오 느낌이면은 얘는 도 느낌. 이거 약간 한쪽으로 날이 되어 있는. 그래서 열혈강호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 나오는 다마린이 쓰는 복마활용검이 약간 디마지오 느낌이고 한비광이 쓰는 활용도가 던커 느낌이야. 약간 이런 조금 더 투박하고 검과 도는 다르죠. 그렇죠. 검과 도는 굉장히 다르죠. 양쪽이냐 한쪽이냐 이게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열혈강호의 검황과 도제가 있잖아. 그죠. 네. 하여튼 요거는 조금 그런 투박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락을 좋아하더라도 나는 좀 더 매끈하게 잘 빠진 사운드, 좀 더 입자감이 고운 사운드를 원한다면 디마지오 쪽을 보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이런 화끈한 입자감이 굵은 사운드를 원하실 때는 던컨이 제격입니다. 네. 자 오늘 아주 던컨이 제격인 사운드 같이 들어봤고요. 은총 씨 멋진 연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거를 그거라 그러나 봐요. 판메탈. 판메탈. 네, 샤벨과 덩컨의 조합. 샤던조. 샤던조. 네, 네, 샤벨과 덩컨의 조합 알겠습니다. 샤던조. 네, 저는 확실히 여기에 좀 뭐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거를 같은 모델 했었는데 그때 했었던 게 이제 피겨드 월러탑이었잖아요. 피겨드 월러탑. 근데 이거보다 좀 더 포플러 벌탑이 조금 뭐 거기에 비해서 더 그 아까 은총 씨가 클린톤을 쳤을 때 그 덩어리가 큰 느낌이 좀 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그 피지컬에 좀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지 않았나 싶어서 포플러의 포인트를 포플리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좋네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9점이고요. 네. 은총씨는 사운드 28,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9.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7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는 78.33. 아주 높은 점수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피겨드 월러탑에 나왔던 76.33보다 2점이나 점수가 올랐고요. 그리고 그 전에 했었던 이제 탑이 없었던 험싱험 모델 79.33보다는 1점이 낮은 점수.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 DK 모델들은 점수가 70점대 후반은 확실히 나옵니다. 확실히 70점에서 80, 77점에서 80 요 사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주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뭐 이상한 거 사지 마시고 락커라 그러면 사요. 그렇습니다. 이 사운드가 어쨌든 지금 뭐 100만 원대에서 30점을 넘어가기가 되게 힘든 그 피지컬의 한계를 가지고도 거의 80에 가까운 네, 평균 점수를 받는다라는 거는 나머지 영역이 그만큼 아주 잘 뽑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이 기타를 사실 때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 이제 메탈 유저라든가 그 완전 락커 유저들 보면은 그 뭐 되게 빠르게 우르르르르 하시는 분들 중에 암 쓰는 분이 좀 없는 것 같고 네, 근데 얘는 암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리프 위주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대신에 그게 아니라 암도 막 끼잉 쓰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주 저 로리 갤러거 같은 거 프로그레시브계 로리 갤러거 내가 봤을 때 저거는 기타 저렇게 달라면 공연 끝날 때마다 던져야 돼. 던져야 돼. 저게 쳐서 저렇게 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가격이 비싸. 279만 원이야. 오케이. 네. 다음 시간에 이제 헨릭 던하게 네. 시그니처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 됩니다. 기어타임스.